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주 특이한 카페입니다. 아쿠아리움 카페 파리입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여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가평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이색적인 카페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아리움 카페 파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사실 건물 자체부터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마치 빵집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건물의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색적인 카페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카페는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살펴볼게요. 입구 정면에 작은 수족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실게요. 이곳은 이색적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카페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뻤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메뉴 중에 아주 귀여운 메뉴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곳의 메인 수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곳에는요,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쇼!
지금까지 보신 메인 수조에는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녀석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꼭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보기 좋은 곳이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했어. 조명에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뭔가 상어 같은 게 등장하면 굉장히 설레고 흥분이 되는데요. 이런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곳에 오시면 꽤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가평 같은 경우는 매번 펜션을 잡고 그 펜션에서만 친구들과 노는 그런 형태로 주로 왔던 곳인데요. 이러한 이색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가평이라는 곳의 매력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한국여행 브이로그 2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여행 브이로그는 한평 전도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본 일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